지난 6월 3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. 가로 2.14m, 세로 1.82m, 높이 2.19m의 직육면체 형태의 달 궤도선 다누리. 다누리는 순우리말인 달과 누리가 합쳐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어졌다. 우리나라가 처음 한국형 달 궤도선 개발을 시작한 건 2016년.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본체 개발을 맡았으며 각 대학과 연구소 등이 탑재체 개발에 뛰어들었다. 달 탐사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. 항우연이 총괄 주관으로 진행을 해서 본체 개발을 담당했고, 그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, 출연연, 그리고 나사에서 각 탑재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현재 다누리는 우주환경 시험을 마무리하고, 그 다음에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. 당초 개발 기간은 3년으로 2018년 말에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였다.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 궤도선의 중량, 궤도 등 여러 차례 문제들을 겪어야 했고, 달 탐사 발사 계획만 3차례 변경되기도 했다. 또한 사업 초기 궤도선의 전체 중량은 550kg이었지만 총 6개의 탑재체 개발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나면서 궤도선 중량은 678kg으로 늘어났다. 저희가 해법 찾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고, 그때 조금 더 이제 기간 연장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. 무게와 그다음에 연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,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.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성숙했던 그런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필수했다. 현재 지금 2022년 8월 초 발사하는 일정 그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고요. 현재로서는 모두 준비가 다 끝났고, 7월 초에 이제 발사장 이송을 해서 8월 초 발사하는 계획 그대로 지금 순조롭게 모든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. 개발 착수 약 7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. 최종 점검을 마친 다누리는 오는 7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한 뒤 우리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달로 향한 첫 여정을 시작한다.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